로마서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罗马书的第13讲。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입니다. 今天的本文是罗马书的11章。 11장의 장명은 이스라엘. 11章的大意是以色列。 첫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음. 第一是没有遗弃以色列。 1절로 6절. 1到6节。 두 번째,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감. 第二是因为以色列的不顺服，救恩临到了一帮人。 7절로 12절입니다. 7到12节。 세 번째, 이방 신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랑하지 못함. 第三是一帮人，一帮的信者不能向以色列人进行自夸。 13절로 24절. 13到24节. 네 번째, 이방인의 믿는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음. 第四是一帮人满数的时候，以色列人被蒙得救。 25절로 32절. 25到32节.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자 없음. 第五是神的智慧和知识是无人能够测量的。 33절로 36절. 33到36节. 이제 11장 1절입니다. 我们现在看一下11章的1节。我却说，我神弃绝了他的百姓吗？断乎没有，因为我也是以色列人。亚伯拉罕的后裔是属便雅悯支派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神没有遗弃以色列人。 그 증거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这见证是什么呢？保罗信了这基督。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保罗是以色列人。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是亚伯拉罕的后裔，是便雅悯的支派。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神进行拣选了这保罗。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这就足以见证神没有进行遗弃这以色列人。 여기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那么在这里的拣选和有期呢，是绝对在乎神的主权。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被蒙拣选，并不是因着我们的行为。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是因着神的恩典。 1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11章的5到6节。 또한 은혜로 선택받은 신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而且因着恩典被蒙拣选的百姓呢，他是必蒙得救的。 또한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而且拣选的目的是什么呢？是为了神的荣耀。 11장 4절입니다. 11章的4节。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所以在以色列当中啊，是没有，是有没有相信的人。 그것은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这并不是说是全部的以色列人都不相信。 이스라엘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就是在以色列当中啊，是一部分进行拒绝神。 또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那并不是以色列人是永远的去背逆神。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릴 것을 가리킵니다. 这里指向的是以色列人一时性的去背逆神。 2절 말씀. 네, 二节话语，我们现在呢续读一下。神并没有遗弃他预先所知道的百姓，他们岂不晓得经上论到以利亚是怎么说的呢？他在神面前怎样控告以色列人说：“阿门。”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神在这里说是自己预先所知道的百姓。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以色列百姓。 여기서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在这里说是预先知道，这是爱了的意思。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节。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神爱了这以色列人。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所以神不会遗弃以色列人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那以利亚向神进行控告的时候呢，神给他做了答辩。 이제 3절 말씀. 네，三节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主啊，他们杀了你的先知，拆了你的祭坛，只剩下我一个人，他们还要寻索我的命。阿门。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那么在那里就是侍奉偶像之时代呢就是逼迫了这先知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杀死了先知 그때 엘리야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当时以利亚以为就留下自己一条性命 그때 아합 왕도 이스라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인 줄 알았습니다. 那时候他以为是亚哈王杀了所有的这个什么信者 하나 남은 엘리야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那么就剩下一个以利亚也要致死于他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다음 절에 나옵니다. 那时候神的答辩就在下一节 이제 4절 5절 네四五节我们现在继续读一下神的话是怎么说的呢他说我为自己留下七千人是未曾向巴利屈膝的如今也是这样照着拣选的恩典还有所留的余数阿门 여기는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这里有神的答辩 하나님께서 그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神在这里做回答是什么呢?没有向巴利屈膝的,给自己留下的人是7,000人.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如此在哪一个时代也是,神都是为自己将留下这等的人. 오늘날도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십니다. 那么今日也是,神为自己的缘故,预留这些圣徒. 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이렇게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那么即使是基督教人多数都在进行堕落走在走向宽路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但是神却为自己留下了这怎么呢就是说信服基督的这个信者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神留下了走窄路的这些人 엘리야 당시에 네 가지 종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的当时有四种宗派之人 첫째로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第一是像以利亚这等的人 적극적으로 거짓 선지하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积极的和一些假先知进行战斗的人 진리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是照亮真理的人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第二是有殉教者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第三是向巴利屈膝信仰堕落的人 이것은 우상에게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这是向偶像进行怎么的是屈服之景象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숨어서 믿는 신자들입니다. 第四是没有向偶像屈膝但是是隐藏进行信的人 자기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是怎么的持守个人信仰的人 열왕기상 19장 18절 列王记上 19章 18节 여기서 어느 신자가 제일 많겠습니까? 大家说这其中哪一种信者是最多的呢? 보통 세 번째 우상에게 무릎 꿇는 신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那普通的是第三是怎么的向着巴力屈膝向偶像屈膝之人是数多的 한국에 일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那么就是说韩国有日治的时代 그때 일본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那个时候日本人有神事参拜 그때에 신앙 지킨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那时候持守信仰的人并不多. 그다음에 6절 말씀. 네, 6절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既是出于恩典就不在乎行为不然恩典就是恩就不是恩典了아멘 엘리야가 생명 내놓고 거짓 선자와 싸웠습니다. 那以利亚豁出自己的性命与假先知进行征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见证了真理. 또 숨어서 믿는 사람 7,000명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而且是隐藏之人,7,000之人,哪怕是受着苦难,他们也进行持守了信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那在这里要说明的是什么呢?这7,000人能够持守下信仰也是凭着神的恩典. 엘리야가 신앙 지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那以利亚持守信仰也是因着神的恩典. 그 7,000명이 믿음 지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这7,000人也是怎么呢?7,000人持守信仰也是神的恩典而进成就的. 에베소서 2장 8절. 이보소서 1장 8절.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使我们能够持守信心的也是神。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所有的都是神的恩典。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所以说当向神献上一切的荣耀。 그다음에 7절 말씀. 네, 七节话语我们现在虚读一下，这是怎么样呢？以色列人所求的，他们没有得着，唯有蒙拣选的人得着了，其余的就成了，顽梗不化的。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但是以色列人确实想靠着自己的行为而得着这个救恩。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所以他们就不相信基督。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所以他们就不能到达神的义。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没有得着神的义。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他们没有得着救恩。 다만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자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只有在神面前被蒙拣选之人才能够信上基督。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습니다. 因为信上基督的缘故而被称义。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而未蒙得救。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의 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无论是谁，只要信上耶稣基督，乃都是因为神恩典之缘故。 사도행전 13장 48절. 使徒行传 13장의 48절. 여기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剩下的人就变成是顽梗的样子。 여기 남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那么这些剩下的人是什么呢？在以色列当中没有被蒙拣选的人。 그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这些人变成了顽梗的样式。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没有相信基督。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他们想凭着自己的力量想得着救恩。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凭着自己的力量去得着救恩。 그러므로 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所以说就越发的和神远去了。 그다음에 마음이 점점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而且他们的心就越发的顽硬了。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说神的拣选呢，并不是因着人的行为而去成就的。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那救恩并不是因为行为而成就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是因为相信了耶稣而怎么的到达救恩。 8절 말씀. 네, 8节话语我们续读一下。 如经上所记，神给他们昏迷的心，眼睛不能看见，耳朵不能听见，直到今日。 아멘. 이것은 이사야 29장 10절 인용. 这是运用了以赛亚的29章的第10节。 신명기 29장 4절 인용. 运用了申命记的29章的4节。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습니다. 是神赐给他们一个昏迷的心。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是不能让他们看见，也不能让他们听见。 왜 그럴까요? 为什么呢? 이건 그 사람들이 불택자이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是不蒙拣选的人。 불택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입니다. 这不蒙拣选的人是神震怒的杯。 9장 20절로 23절입니다. 9章20节到23节。 이와 같이 그러므로 그들은 불택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所以说这些不蒙拣选的人听是听，但是他们就不能够明白。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他们是不能够相信耶稣。 이제 9절 10절. 네. 9节到10节，我们现在续读一下。大卫也说：“愿他们的宴席变为网罗，变为饥渴，变为绊脚石，做他们的报应。但愿他们的眼睛昏迷，不能看见。愿你时常弯下你们的腰，弯下他们的腰。”阿门。 이건 시편 69편 22절 23절 인용한 것입니다. 这是运用了诗篇的69篇的22、23节的内容。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대언하였습니다. 那么大卫呢，对神的审判进行了代言。 여기 밥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상입니다. 这里的宴席是什么呢？向神献上的祭祀的，就是说席。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인 사업을 가리킵니다. 这是宗教性的仪式。 네, 종교적인 사업. 네, 宗教性的事业。
교만한 자는 외부적인 제도와 종교적인 의식을 자랑합니다. 那么这骄傲之人呢他们是夸耀宗教性的仪式和宗教性的事业 그래서 영적인 밥상을 좋아하지 찾지 않습니다. 所以说他们不寻求灵性之怎么的就是宴席 그 신령한 양식을 찾지 않습니다. 他们不寻找这个属灵之粮食 그러므로 자기 밥상, 그들의 종교 의식, 그것이 올무와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所以说这宗教之宴席呢和事业就成为他们的网罗的样式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과 제도가 올무와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所以说他们这宗教性的仪式和制度就成为了一个网罗的样式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고린도前书 1장의 22, 23节 그다음에 11절입니다. 네, 11节我们现在呢续读一下，就是我且说他们失脚，要他们跌倒吗？断乎不是，反倒因他们的过失救恩，便临到外邦人，要激动他们发愤。 아멘.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在这里跌倒是什么呢？以色列要怎么呢？却在神的恩典上又离去。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那以色列人因为不相信神的缘故，从神的恩典上进行远去了。 그러나 이스라엘이 아주 타락하여 멸망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但是以色列人并不是说是堕落，以至于到遭到什么的灭亡之地步。 그 이유에 대해서 1절로 4절에 말씀드렸습니다. 这其理由是在一到四节当中已经相告给大家了。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부분적으로 버림받은 거고 전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所以说以色列人的被遗弃是什么部分性的，并不是是全部性的。 이스라엘 버림받은 것은 일부분 이렇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以色列的被抛弃只是是一部分的。 또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넘어진 것입니다. 也是以色列的跌倒是一时性的。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那因为这以色列人的跌倒，这个福音就过到异邦人的身上。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那么最终呢，这个救恩呢，又重新的要回到以色列人当中。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第一，我们看以色列人跌倒了。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救恩过到了异邦人的身上。 사도행전 13장 4절 6절. 使徒行传 13장 4到 6节。 18장 6절. 18장 6节。 28장 25절로 28절. 28장 25到 28节。 이와 같이 구원이 이방에 넘어갔습니다. 如此，这福音救恩就过到了异邦人身上。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因为犹太人排斥了基督的缘故，这就是异邦人要蒙召拯救的一个机会了。 그런데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시기합니다. 那么最终啊，这以色列人看到异邦人回归在神的怀抱之中的时候，他们就进行妒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那么他们因为是发愤而妒忌的缘故，他们也自身也回到神的那里。 시기는 구원에 대하여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这里的妒忌是什么呢？对救恩是一种羡慕的心境。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므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以色列人因为没有相信福音，这个福音过到了异邦人的那里。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异邦人相信了神。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했습니다. 以色列人妒忌了。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这样以色列人就回到神的怀抱之中。 이것이 구원하는 공식입니다. 这就是救恩的公式。 12절 말씀. 네, 12节话语我们现在呢续读一下，就是若他们的过失为天下的富足，他们的缺乏为外邦人的富足，何况他们的丰满呢？ 아멘. 저의 넘어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在这里说是他们的过失是指的是以色列人的不信。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되었습니다. 那么因为以色列人的不信的缘故，这就是成为世界的富饶了。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방人信着信了基督之后就成为富饶的样式。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그랬습니다. 那何况是他们的丰满呢？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就是将来呀，以色列人会蒙召拯救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将来以色列人会得着神的很多的祝福。 어떤 장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那么有所将来呀，这以色列人会回到这以神的信仰之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就是表明啊，以色列人在灵性上会有大大的复兴。 그다음에 13절, 14절 말씀. 对，十三、十四节话语，我们现在续读一下。我对你们外邦人这样说：因我是外邦人的使徒，所以敬重我的职分，或者可以激动我骨肉之亲发愤，好救他们一些人。阿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因为以色列人没有相信这福音的缘故，福音就过到了异邦人的那里。 사도행전 13장 4절, 6절. 使徒行传的 13章 4到 6节.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那么这保罗成为异邦人的使徒，他以此为荣耀。 그리고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而且向异邦人热心的去传讲。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大家说这原因是什么呢？ 첫째로는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第一是要救出异邦人。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这第二是什么呢？为了使以色列百姓妒忌起来，而且是救出以色列的百姓。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使以色列百姓生出嫉妒，而且是让他们重新的回到神的怀抱之中。 네, 권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这里是我的骨肉，是指的是以色列的百姓。 이제 15절 말씀. 네, 15节话语，我们现在 15절 말씀. 네, 15节话语，我们读一下。若他们被丢弃，天下就与神和好；他们收纳，岂不是死而复生吗？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버리셨습니다. 因为以色列人丢弃神的缘故，神也进行丢弃了他们。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福音就过到异邦人的那里。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那世界之人，异邦之人接受了福音之后，就蒙着了拯救。 이방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异邦人和与神进行了和睦。 나중에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最终以色列人进行妒忌而回到神的那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那么这以色列人回到神那里的时候，这个样式就好像死了的儿子重新回到他父亲的那里。 16절 말씀. 네, 16节话语，我们现在呢续读一下。 就是我现在所献的心面若是圣洁，全团也就圣洁了；树根若是圣洁，树枝也就圣洁了。 민수기 15장 20절. 민수기 15장 20节.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那么在就是说，那一天的新面，做成饼之后向神献上。 여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这里的是什么呢？出熟的庄稼是什么呢？以色列的族长。 그다음에 떡덩이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那么在这里说了，这个面是什么？指向的是，指向的是以色列的子孙。 뿌리는 이스라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뿌리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这里的树根指向的是以色列的族长。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这些以色列的族长，比如说是亚伯拉罕、以撒、雅各等等。 그다음에 가지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那么在这里，枝子也指向的是以色列的子孙。 족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那族长们受到神的应许之后呢，变成圣洁的样式。 그러므로 그 자손들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所以他的子孙们也变成圣洁的样式。 이와 같이 뿌리가 거룩하고 그 자손들이 또한 당연히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如此，这根怎么呢？圣洁的时候，它的子孙就是枝子也会圣洁了。 그렇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 않았는데도 거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那么，并不是说以色列的子孙没有相信也成为圣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这里指向的是神赐给以色列百姓怎么的，以色列子孙怎么的后信心，使他们变成圣洁的样式。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조상의 좋은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使以色列人的这个子孙呢，效法他们族长的信心。일시적으로타락했다가그후손들이다시돌아온다는것입니다。就是一时性的堕落，实质让他们重新的再归回。창세기31장42절创世纪的三十一章的四十一节이제17절말씀对十七节话语我们虚读一下若有几根枝子被折下来这田野橄榄得接在其中一同得着橄榄根的肥枝阿门여기가지가얼마꺾여있습니다这里说有几个枝子被折下来돌감나무가있습니다而且这里是有什么呢？有橄榄。참감나무가있습니다。有野橄榄，有是，有野橄榄，有真橄榄。여기접붙이는원리를가르쳐줍니다。在这里是指向移接。보통접붙이는원리와반대입니다。这和普通的就是移接是怎么的？和普通的移接的原理是不同的。세상에서는참감람나무가지를돌감람나무에접붙여서참감람나무열매를맺히게합니다那世界上是什么呢？就是说，把这个真橄榄呢移接在野橄榄上，使这橄榄呢生出真橄榄来。여기감람나무를지금은올리브나무라고합니다那么橄榄树呢，现在称为是另一个名字。올리브올리브그리고요새감나무가있어요감나무那么最重呢是有一种动柿子。감나무도그안좋은그감나무이제그고염열매라고그러는데그감나무가있습니다那么有这种就是说动柿子它的品种都是不一样的돌감有是野动柿子그러면은참그열매를맺히는감나무의가지를가져다가이돌감나오는그가지를잘라가지고그위에다붙이는거예요啊，就是说呀，这把好品种的这个冻柿子的枝子接在这个野冻柿子的根上，而且这样呢，就让它结出一个真的就是好的那种冻柿子。그런데여기에서는하나님께서는돌감람나무가지를참감람나무에접붙여서참감람나무열매를맺히게하십니다那么在这里我们可以看到，这是说把野橄榄的枝子接在真橄榄的根上，使之它结出一个真橄榄来。하나님께서는좋은열매를맺히게할수도있고참예좋은열매를맺히게할수도있습니다那么上帝能使它结出一个好的果子。돌가지고도아브라함의자손이되게할수있습니다上帝也能使一些石头变成亚伯拉罕的后裔。마태복음3장9절马太福音三章九节。여기서참감람나무는유대인을가리킵니다在这里的真橄榄指向的是犹太人。돌감람나무는이방인을가리킵니다那么野橄榄这里指向的是异邦人。유대인이믿지아니하므로이방사람을불러서믿게했습니다因为犹太人不信的缘故呢召了这异邦人要相信这个福音그다음에18절말씀네18节话语我们细读一下你就不可向旧枝子夸口若是夸口当知道不是你拖着根乃是根拖着你아멘유대인이그리스도를믿지아니하므로하나님의은혜에서끊어졌습니다这犹太人因为没有相信基督的缘故就从神的恩典上进行断绝了이방인은그리스도를믿음으로그리스도에게접붙임을받았습니다那异邦人因为相信基督的缘故怎么的就是说和神有了连接이방인이구원과은혜와구원을받았습니다这异邦人得着了救恩和恩典이방인이그렇다고이방사람이유대인을향하여자랑할수없습니다但是这样的情形之下这异邦人不能向这犹太人进行夸口왜냐면은그리스도의언약은이스라엘조상들이먼저가지고있었기때문입니다因为这怎么呢基督的应许是犹太人的祖先先得着的또한그리스도의구원운동은유대로부터시작했기때문입니다而且基督的救恩运动是从犹太进行开始的이미믿은이방인이라고해서자랑하면안됩니다那异邦人说你已经信了的缘故就不能向这夸口모든것이하나님의은혜인줄알아야됩니다要当知道所有的一切都是神的恩典그다음에19절로21절
19到21节，我们现在细读一下。你若说那枝子被折下来，是特为叫我接上。不错，他们因为不信，所以被拆下来，被折下来。你因为信，所以立得住。你不可自高，反要惧怕。神要不爱惜原来的枝子，也必不爱惜你。阿门。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因为以色列人没有接受福音的缘故，这福音就过到异邦人的那里。 가지들이 꺾이었습니다. 枝子被折下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以色列人离开了神。 그다음에 이방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而且一般人呢是被基督移接上了。 그렇다고 이방 사람들이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那因此一般人就不能够怀揣一个自高之心。 오히려 두려워해야 됩니다. 唯有去惧怕才对。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为什么呢？神既不爱惜原来的枝子，也必不爱惜你。 원가지인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꺾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因为在原枝子的以色列枝子，神也进行折断了。 그러므로 항상 두려웠고 떨려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总是有一种惧怕和胆战之心。 22절 말씀. 对，22节话语我们细读一下。 可见神的恩慈和严厉，向那跌倒的人是严厉的，向你是有恩慈的。只要你长久在神的恩慈里，是有恩慈的。是不然你也要被怎么的砍下来？阿门。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那么这神呢是有严厉的一方面，也有慈爱的一方面，是两面性的。 인자는 사랑과 친절입니다. 他的仁慈是爱和亲切。 어미는 공의대로 처벌합니다. 严厉是什么呢？按他的公义进行处置惩治。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로 대하시고. 那么信而信心顺服的人呢，神以慈爱相待他。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미하심으로 대하십니다. 那么不信从不顺从之人呢，神以怎么的严厉进行对待他。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在这里的跌倒是什么呢？因为走向不信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미로 심판하십니다. 那么神对这等人是非常严严的进行审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축복을 복을 받게 됩니다. 这反面，你要是入到神的仁慈之中的话，你就会蒙着福分。 베드로전서 2장 3절. 彼得前书 2장 3节.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찍힘을 당하게 됩니다. 我们若不是按照神的话语去做顺服的话，就会被神砍下来。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就会在神面前进行受惩治的。 그다음에 23절. 네, 23节我们现在续读一下。 而且他们若不是长久不信，仍要被接上，因为神能够把他们从心之上。 接上，阿门。 여기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在这里的他们指向的是以色列的百姓。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접붙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这里说了，以色列百姓若是悔改，而且又重新归回的话呢，他们也要仍要怎么的被接上。 버림받은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임 받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那么被遗弃的以色列百姓也可以重新的再接上。 이스라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以色列的盼望呢就是在这里。 이제 24절 말씀. 네, 24节话语我们现在细读一下。你们是从那天生的野橄榄而砍下来的，尚且逆着性的接在好橄榄上，何况这本是枝子，要接在本树上呢？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那么就是说，野橄榄的异邦人怎么的被接在了真橄榄上？ 그러면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잘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那么这里说的是尚且逆着性的好橄榄上，何况这是本树的枝子要接在本树上呢？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那以色列人只要是悔改进行归回的话呢，神满满可以进行迎接与他们。 누가복음 15장 3절로 6절. 路加福音的 15章的3到6节.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십니다. 是寻找遗失的一只羊。 오늘날도 타락된 신자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今日也是堕落之心子归回的时候呢，神会如此的高兴。 25절 말씀.
对，25节话语我们现在读一下。弟兄们，我不愿意你们是不知道这奥秘，恐怕你们自以为聪明，就是以色列人有几分心是硬心的，等到外邦人的树填满了。여기하나님의오묘한비밀이있습니다这里有神的奥秘的秘密이방인의충만한수가구원의자리에들어오게됩니다这里说是什么呢？是异邦人满数的时候。이방인의믿는신자의수가있습니다。异邦人有信的数。그수작정된수가있습니다。有坐定的数。그수가차면은이제는이구원이이스라엘로또다시돌아온다는것입니다。而且这个数满数的时候呢，这救恩又会重新的回到以色列人的那里。이것은인간의생각으로이해할수없습니다。这是用人的思维去无法去理解的事情。구약시대에는주로이스라엘백성들을하나님이이스라엘백성들에게구원의문을열어주셨습니다那么就是说，这旧约里头呢，神专门向以色列人进行敞开救恩之门。그다음에그리스도께서오셔서오늘날까지2000년동안그구원이이방사람들이주로구원을받았습니다而且主耶稣来临之后，以至于到现在2000年呢，这救恩就临到了这异邦人的身上。이방사람에게복음의문이열리게된것입니다那异邦人的那里，福音之门进行大大的敞开。그러면말세에어느시점에그다음에는이복음이유대인들에게전파된다는것입니다那么在末世的时候啊，总有一个时点，这个福音会传到这异邦人的那里，传到犹太人、以色列人的那里。이방인의수가차면은이제는이복음이유대인에게갑니다就是说异邦人满数的时候，这个福音要过到这以色列犹太人的那里。이방인의수가차기까지유대인이스라엘사람들이완악하게된다는것입니다그수가차기까지就是说以直到异邦人所信的满数为止就是说满数之前呢这犹太人的信始终要是刚硬的样式。그다음에26절로27절对 ,26、27节我们现在续读一下。于是以色列人全家都要得救如经上所记。必有一位救主从西安出来要消除雅各的一切罪恶又说我除去他们罪的时候这就是我与他们所立的约阿们。이사야59장20절21절以赛亚59章的20-21节이사야27장9절以赛亚27章9节바울은이스라엘의구원을확신하고있습니다保罗确信以色列人的救恩하나님께서이스라엘이회개할것을말씀해주고있습니다那神在怎么的说以色列要救出以色列경건치않은자들이회개할것을말씀해주고있습니다在这里说了不敬虔等人要进行悔改하나님께서이경건치않은자들의죄를제거해주겠다고말씀했습니다神在这里说了他要将提取一切不敬虔之人的罪하나님의언약이이루어지는것입니다就是神的应许被成就이스라엘백성이구원을얻게되는것입니다以色列人要蒙拯救了여기시온은예루살렘을가리킵니다在这里的西安是指向的耶路撒冷야곱은이스라엘백성을가리킵니다雅各指向的是以色列的百姓이와같이육적인이스라엘이불신앙때문에넘어집니다如此肉性的以色列呢是因为在这里进行네육적인이스라엘이그들이믿지아니함으로넘어지게됩니다就是肉性的以色列人因为他们的不信要进行跌倒그러나그들이다시회개하고돌아올것을말씀해주고있습니다但是在这里说了就是他们将会重新的再归回여기이제28절말씀28节话语我们去读一下잠깐거기26절에온이스라엘이구원을얻으리라그랬습니다온이스라엘26节我们说了是怎么的全以色列人都要蒙召等拯救그렇다고개인적으로한사람한사람빠짐없이전체를가리키는것은아닙니다这并不是说肉身的一个一个人怎么的进行怎么的全都进行拯救的意思이스라엘민족중에구원얻을자들의총수를가리킵니다就是在以色列人当中啊就是被蒙拣选人的数字하나님의작정된수가다구원받는다는것입니다就是神坐定的数字全都会被蒙拯救的이제28절말씀예28节我们续读一下就是福音说你们为我们的缘故是仇敌是就是拣选说他们为列祖的缘故是慈爱的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现在的以色列人向神是成为仇敌的样式。 원래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原来是蒙爱的人。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但是以色列人就是说拒绝福音的缘故，就与神成为是仇敌的样式了。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았습니다. 是他们的祖先亚伯拉罕的时候起就开始蒙召拣选了。 그들은 조상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并不是因为他们的祖先是优秀的。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是因为神应许的缘故。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여러 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那以色列人因为罪的缘故，好几次都要被蒙灭亡。 그러나 그들이 아주 망하지 않았습니다. 但是他们没有彻根的去灭亡。 그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因为向他们的祖先有应许的缘故。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신명기 7장 7到 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有向他列祖所有应许之缘故呢，最终一定会被蒙拯救的。 29절. 네, 29절 우리 수读一下，因为神的恩赐在所召的。 因为神的恩赐和选召是没有后悔的。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神一次性的召选是绝对没有后悔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절대로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神一次赐下了恩赐是绝对不会取消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那么在神前被蒙拣选的百姓一定是被蒙拯救的。 이제 30절로 31절. 네, 30到31节，我们现在细读一下：你们从前不顺服神，如今因他们不顺服，你们倒蒙了怜悯。这样，他们也是不顺服，叫他们因着时给你们的怜惜，现在也就蒙怜悯。阿门。 여기 너희는 이방 사람을 가리킵니다. 在这里的他们指向的是这一帮人。 이방 사람이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이방인 以前是不顺服神。 그러므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那么最终是在神那里蒙着了怜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那么现在是以色列人做了不顺服。 이제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처럼 긍휼을 얻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那么以色列人也是在将来要向异邦人蒙了连续，是的，他们也将要蒙着连续。 32절. 32节 我们细读一下。 因为神将众人都圈在不顺服之中，特要连续众人。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리킵니다. 这里的众人指向的是异邦人和以色列人。 처음에는 이방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初次是异邦人做了不顺服。 그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其次是以色列人做了不顺服。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但是向着所有的众人，神要实行他的连续。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那么不顺服之人呢，受了神的惩治，受了神的就是说悔改之后呢，要进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휼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那么在神前就会蒙着连续和救恩呢。 33절 말씀. 33节话语，我们细读一下：身在神丰富的知识和智慧，他的判断何其难测，他的踪迹何其难寻。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여합니다. 神的智慧和知识是富饶的。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神的判断是无法测量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对神的这个判断，我们不可能去轻易的就理解。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입니다. 这是神主权性的救恩的事工。 여기 지혜는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这里的智慧指向的是永远。 지식은 감각적인 사물에 대한 것입니다. 这知识是有感觉性的事物。 지혜는 지식보다 멀리 넓게 깊게 아는 것입니다. 这智慧相比知识呢是怎么的更深更远更宽广的。 네,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智慧是永远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거,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 오묘하십니다. 完了，这神对这一邦人和以色列人的救恩和知识呢是非常奥秘难测的。 이방 사람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참 그 오묘한 역사입니다.
那么对于以色列的救恩和异邦人救恩呢，是非常一个奥秘的事工。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初次是以色列人蒙召拯救。 그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거역했습니다. 而且以色列人背逆了。 그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에 넘어갔습니다. 这福音过到了异邦人的那里。 이제는 앞으로 이 복음이 유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而且再往前，这福音要重新回到这以色列人的那里。 이스라엘이 다시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以色列人要重新蒙召神的连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설계는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如此，神这样的救恩设计是实在是奥秘深测。 이제 34절 말씀. 네, 34节我们需读。 谁知主的心，谁做过他的谋士呢？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这是赞美神的伟大。 땅 위에 어떤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在地上无论有多大的人物，但是对于神来说，他就什么都不是了。 이사야 40장 15절. 이사야 40장의 15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우리 인간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我们人不过是被造物。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我们人是罪人。 우리 인간은 무지합니다. 我们人是无知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사가 될 수 없습니다. 所以说我们不能够在神面前成为谋士的样式。 35절 말씀. 네, 35我们需读一下，谁是先给了，谁是先给了，谁是先给了他，使他后来偿还呢？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없습니다. 那么没有人能够先给神，先送神什么？ 무슨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这就是说，神赐我们救恩呢，是不是因为对人进行补偿什么？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这完全是顺着神喜悦之旨意而执行的。 하나님의 구원 설계는 인간의 공로나 지혜가 아닙니다. 那神的救恩的设计并不是人的功劳和人的智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是完全是神的恩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神的智慧。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의 2절. 마태복음 18장 24절. 마태복음 18장 24절.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도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我们向神献上物质，并不是献上我们自身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是神先给了我们，而我们使神的拿神的再重新还到神的身上。 역대상 29장 14절. 历代上 29章的24节。 이제 11장 36절. 11章的36节我们开读，因为万有都是本于他，依靠他，归于他，愿荣耀归给他，直到永远，阿门。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万物都是出乎主。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神创造了万物。 계획하셨습니다. 计划了。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是出乎神的。 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是因为主。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존재합니다. 是出乎主的缘故，怎么的这万物才会进行存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에 의해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所有的成就都是因着怎么的神的支配和神的治理。 주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要回到主的那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결말을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那神是怎么的制作这万物之结尾的一位神。 이스라엘 구원과 이방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对以色列的救恩和异邦人的救恩，神进行计划了。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십니다. 而且神亲自做成就的工作。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神进行完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神接受一切的荣耀。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측량할 수 없습니다. 我们作为人对神的救恩事工是无法去测量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我们只是献上感恩的心，因着我们的救恩。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当把一切的荣耀单单献在神前。 이사야 48장 11절. 이사야 48장의 11절. 주님은 그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主必须按他的计划来成就这一切。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他必须所受一切的荣耀。 이 36절은 우리 기독교의 신관과 구원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这36节是对于我们基督教来说指教的是神观和救恩观。 칼빈주의 사상을 요약해 보여줍니다. 是把加尔文的思想进行要约而总结下来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진행 방법을 말해줍니다. 而且在讲说神的救恩方法和进行方法。 하나님은 구원의 근본이십니다. 神是救恩的根本。 창시자입니다. 是创始者。 인생의 존재 원인입니다. 是人生的存在的原因。
또 구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神计划,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而且神亲自进行, 인생의 존재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指向的是人生所存在的意义. 그다음에 끝으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那最终说的是回到主的那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主是救恩的成就者.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다. 如此神就是救恩的目的而且人生所存在的这个目的. 인생의 존재 목적을 알려줍니다. 指向我们指向人生存在的目的. 하나님은 만물의 기원입니다. 시작입니다. 那么神是万物的起源. 만물의 경로, 이 진행하는 경로입니다. 而且是万物的经路. 그다음에 만물의 종국, 마침, 끝입니다. 而且是万物的终果终结. 하나님은 만물의 시작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神是万物的开始，是创造主。 진행자이십니다. 是进行者。 통치자이십니다. 是统治者。 섭리자이십니다. 是设立者。 그다음에 심판자이십니다. 却是审判者。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표현입니다. 这是神绝对主权的表现。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바 이체의 영광 세세대대의 현재 神的面前. 아멘. 아멘. 지금부터 로마서 지금까지 로마서 13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정一下 로마서의 13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